이 가방은요. 네. 이 가방은 향기 파우치인데요. 네. 정말 향기 파우치 보통 이렇게 뭐 향초 하나 정도, 향수 하나 정도인데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얘는 아로마 블렌딩이에요. 아. 이건 현장에 또 갖고 다니는 거. 아, 향마다. 네. 아, 정말 향기 매니아시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향으로 릴렉스를 시켜주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릴렉스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스파를 받고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쵸? 그러면 오. 그러니까 약간 이 향 같은 경우는. 어머 너무 이거 뭐예요? 맡아보세요.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자연. 어머 진짜 신기하네. 좋죠. 힐링. 그러니까 비가 촉촉히 오는 날 야외 온천에 있는 거야. 노천탕에 있는. 노천탕. 눈이 약간 밖에 살짝 있으면서 그런 그죠?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약간 힐링되는 느낌 있잖아요. 지원 씨 덕분에. 저희가 또 이 코너 안에 코너라고 해서 네. 시크릿 파우치 코너가 있어요. 이게 시크릿이었는데. 네. 저 시크릿 파우치는요. 정말 그 지원 씨의 지인분들이 공개를 꼭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으시죠? 정말. 네. 하나씩 그 네. 네. 이거 아, 우리 넣은 건가? 이슬. 네. 좋아하시나 봐요, 이슬을 참. 좋아하죠. 유량은 한 병? 에이 왜 그러십니까? 기분 좋은 날 반 더. 내일 모레 회식이에요. 아, 뭐야 이거?